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7월 29일 첫 영상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언론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해외에서 알까봐 조마조마한데요. 22대 국회에 30% 가까이 범죄자들이 티끌거리죠. 그 중에 한놈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불송치로 혐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글부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주말 동안에 꽤 많이 메시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 결국 남은 것은 이준석의 성상납 무고죄와 하버드 학력 사기. 이준석이 다른 부분은 어찌 뭐 권력의 힘으로 또는 또 다른 힘으로 벗어난다고 한들 이 두 가지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상납 무고죄도 팩트인 사건이죠. 그리고 사실관계, 정황적인 증거들이 가득 차 있다. 200쪽짜리 뭐 책이 5권 넘는다. 뭐 1000장 정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김정숙의 캐비넷이 열렸죠. 이 다음은 이준석의 캐비넷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 사기. 제가 자신 있게 사기를 붙이는 이유는 저도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죠.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나 언론이 그 이준석을 과하게 포장하는 이런 국민 사기극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와서 국회의원 월급이 992만 2천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기도 했었죠. 꽤 많은 비난의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아직까지 6억 6천만 원 국고 반납하지 않았죠. 입만 열면 개구라 치고 있는 게 이준석이 아닐까 하는데요. 마흔도 안 된 놈이 참 인생살이 더럽게 한다라는 글이 제 눈에 확 띄기도 했었는데요. MBN 방송이었죠. 뭐 가보자 고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이준석의 집을 찾아간다 라면서 찾아가서는 힘들게 얻은 하버드 합격증이다.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힘들게 얻은 하버드 합격증이다 이러면서 MBN과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하버드 등록금 독촉장입니다. 하버드 등록금에 대한 독촉장을 들이밀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버드 합격증이다 라고 방송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죠. 정확하고 확실한 보도를 하기 위한 필터링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공정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하버드 등록금 독촉장을 들이밀면서 본인의 하버드를 다녔다라는 식으로 이제 두루뭉술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노무현 과학 장학생 1호로 선발되어서 하버드에 입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거의 공보물에는 전액 장학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이 등록금에 대한 독촉장이 왔다. 어느 부분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이 독촉장이 그 장학재단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개인이 받았다. 뭔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오류가 났다라는 느낌이 아니들 수 없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로 보이는데요. 경제학과 컴퓨터학 복수학사 취득에 대해서는 의미하지 않는 이 등록금 독촉장을 두고 방송에서는 하버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오 공증된 하버드대학교 성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끝날 일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그 7월 초에 이준석이 네이버 프로필을 수정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 경제학 괄호 열고 JC 과정. JC 과정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JC는 학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합 전공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융합 과정 중에 하나고요. 더더군다나 웃긴 짓은요. 이 JC,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과정의 경제학은 아직도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의 네이버 프로필도 허위 학력이다라는 거죠. 국민을 상대로 꽤
간 크게 소개되고 있고, MBN과 함께 짬짬이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MBN의 필터링 능력이 없어서 이준석의 말만 믿고 등록금 독촉장을 하버드 합격증이다 라는 자막을 채워서 보낸 건지, 방송사 입장에서도 조금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이준석이 그동안에 했던 말들이 너무너무 많죠. 암튼 입만 열면 개구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왜 이준석이 입만 열면 개구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준석이 마크 주크버그와 동기였다, 세계 38번째 가입자였다라는 식으로 2015년에 떠들어제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요, 참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참 뻔뻔하게 어린 것이 참 간도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크 주크버그가 컴퓨터 사이언스 중퇴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중퇴한 게 아니라 이미 그 하버드 학생들의 실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학업을 이어나갈 필요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버드는 중퇴를 한 상황에 12년 만에 하버드에서 명예학위를 수여하면서 졸업식 날 마크 주크버그가 뭐 연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마크 주크버그와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을 다녔다는 이유로 본인이 뭐 마크 주크버그와 뭐 친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38번째 페이스북에 가입자일 거다,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본인이 메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 저 궁금합니다. 그때 그 메일 한번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본인이 경제학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의 에드워드 글로서 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했다라면서, 그때 당시에 그 글로서 교수님의 뭐 밑에 있는 이제 교무청에 있는 직원들과 뭐 주고받았던 메일이 있으나 보여주지는 않겠다 메롱메롱 하고 있는데, 참으로 가짠죠. 38번째쯤 페이스북에 가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크 주크버그와 뭐 주고받았다라는 메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것 또한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퍼스트 그 100명 유저들에 대한 리스트가 쫙 나왔는데, 물론 1번은 마크 주크버그죠. 38번째를 보면요, 에디터입니다. 이준석이 아니죠. 국민을 상대로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마구마구 짓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댓글,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강연에서 본인이 한 말이고 구라로 판명이 났습니다. 라니까 주고받는 대화방에 역시 구라였군요. 펜코 준딸들도 이준석이 거짓말할 리 없다라고 자체 발광 중입니다. 페이스북 100명째 순서 명단을 노출하겠습니다 해서 그 링크로 타고 들어가서 보면요, 전혀 38번째는 에디터입니다. 주작가 선동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종특위 좌파 빨갱이인데 이준석 딱스럽다라고 평을 해주시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평이 아닐까 합니다. 하버드대 명예를 팔아서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자신의 전공과는 생판다른 정치 양아치 짓을 하고 있죠. 발언한 내용들은 엉망진창, 와장창, 거짓말, 투성입니다. 이미 뱉은 말들은 엎질러진 물이라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소용없다, 이런 걸 다시 담을 수 없다. 아무리 인터넷 장의사를 써본들 너무 방대한 그 거짓말 자료들이 캡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고견을 남겨주셨는데요. 하버드에 관련된 이준석의 거짓 학력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함께 분노하고 있다. 그 분노의 포인트는 뭐냐? 정치인으로서 정말 자격도 안 되지만 도덕적인 면에서도 제일 핫바리를 보이고 있는 이런 이준석이 방송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고, 계속 거듭되면서 정치질을 하고 있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사법 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 분께서 매우
높은 지식을 담으셔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리면 이준석의 하버드 허위 학력이 학력 사기 끝판대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속담에 대해서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이 속담은 1888년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1659년에 생겼다는 썰도 있다. 네가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 속담이 너 같은 자를 위해 오래전 현명한 국민이 만들어낸 교훈이 아니겠니? 네가 시부렁댄들 어록을 후회하고 디가우징하려 했지만 디가우징 자기에 대한 삭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 자료를 삭제하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네가 뛰려 하면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법이죠. 하버드의 명예를 팔아 여기까지 왔으면 하버드의 자존감으로 자신의 학력의 진실을 하버드인답게 밝혀라. 그 잘난 학력을 밝히는데 왜 공식적인 학적부 하나 밝히지 못하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가? 하버드 학적부 떼는데 달랑 9불밖에 안 되는데 돈이 없냐? 신청할 시간이 없냐? 하버드 학적부 떼는 데는 유캔어도 24시간 365일. 그러니까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버드 학적부 사이트에 쓰여 있다. 링크는 제 게시판에 있습니다. parchment.com이죠. 이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학적부를 신청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했던 클리어닝 하우스 그 미국에서도 본인의 학력을 사기치는 사이트로 유명한 1.7점짜리 별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설 사이트 말고 공식적인 학적부를 신청하는 parchment.com에 신청을 하라 라는 거죠. 비용은 전자학적부에 일렉트로닉 트랜스크립은 9불입니다. 그리고 서면 학적부 페이퍼로 트랜스크립을 뽑는 거는 11불. 왜냐하면 우편으로 뽑아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프린트아웃 하는 거는 9불. 우편으로 받겠다라는 거는 2불을 보태서 우표값 2불을 보태서 11불이면 된다라는 거죠. 이 사이트 왼쪽에 가보면 Ordering Your Wants 그러니까 자신의 자격증이나 학업을 기록을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하면 네 전자 메일, 그러니까 네 메일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수취인이 그렇게 오리지널 학교에서 실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 대학이나 대학원을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이 들어가서 뽑아서 내는 거 하버드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뽑는 식으로 절차를 통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아니라 국외로 인정이 되니까 에버스트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아포스티오 공증으로 이제 받아내는 거고 그 공증은 학교마다 실이 붙여져 있고 그 기관으로 바로 오는 거죠. 실이 뜯어져 있으면 이 서류는 폐기, 무효 이렇게 되는 건데 이준석이 지금까지 하버드 경제학 그리고 컴퓨터학에 대해서 뭐 학사학위를 주장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서류 목록을 총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가 도서관, 기숙사 출입하는 하버드 학생증을 흔들면서 졸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최근에 MBN 방송에 나와서 하버드에서 어렵게 찾았다라고 하면서 연도도 다르죠. 2004년 12월짜리 2학년 등록금 미납 독촉장을 내밀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적을 가린 비공식 하버드 성적표죠. 이것은 아마 치명탈 겁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GPA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졸업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허위 복수학위를 증명하는 사설 업체. 지금까지 뭐 복수학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CIP 코드를 두 개를 내면서 지금까지 이제 서류를 제출했다가 2023년 5월에 복수학위가 아니야 나는 복합이라고 얘기했어 하면서 그 전에 12년 동안에 써왔던 서류를 본인 입으로 그동안에 내가 써왔던 서류는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쉽게 이게 댓글로 정리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의 말씀처럼 간단하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증하는 곳에서 성적 증명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자꾸 JC라면서 학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JC, Joint Constellation은 학사학위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의 수정된 네이버 프로필도 가짜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현재 늪에 빠진 겁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물고
덮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 같은 국민 세금 992만 2천 원 받고 간식비 600만 원까지 받아 챙기면서 국고보조금 6억 6천만 원까지 꿀꺽했었죠. 이게 일상화된 것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명쾌한 답 없었고요.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피해가기만 했었죠. 국회의원 배지들고 앉아있는 이준석 결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죠.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건 나르시시즘을 넘어서 이것은 정신세계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가 급하지 않을까 봅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